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은 다윗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과 제사장 가문의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약속의 성취의 해 70년이 되어 고레스 칙령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 때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들은 돌아와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인들과 또 여러 방해가 있었기에 중간에 약 16년 정도 공사가 멈추기도 했지만 결국 성전은 완공됩니다. 성전이 재건된 이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는가 싶더니 금세 유다 백성들은 예전과 같이 죄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가증스러운 일, 우상 숭배를 지속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후 80년이 지나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기로 가르쳐 지키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남녀를 포함해서 약 5천여 명의 유다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먼저 와 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죄악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9장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유다 백성들이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였는데 그 중에도 지도자들과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되어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겠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차고 넘친다라며 탄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이방 왕들의 손에 넘겨졌다가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렇게 조금 소생해서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고 울타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후에 또 죄를 저질렀으니 우리가 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가 탄식합니다. 에스라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정체성에 관하여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 유다 백성들을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거룩한 처소에 박혀있는 못, 이것은 유다 백성들, 너희들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야말로 너희는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처소에 단단하게 박혀있는 못과 같은 존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거룩한 처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배당이요, 교회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곳, 우리 광림재단, 이곳이 우리가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할 거룩한 처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유다 백성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들이 잘나서 돌아온 것입니까? 이들이 바벨론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았기에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사왕들로 하여금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는데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 에스라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어버리고 수염을 뜯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나 큰데도 우리는 날마다 주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는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 심지어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단단히 박혀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잊어버린 채 거룩한 처소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떠돌고 있다면, 또 주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에스라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거룩한 초소에 단단히 박혀있는 못과 같은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못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9절 중반 이하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처소에 못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것을 수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결국 예루살렘의 회복,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예배받고 싶으셨고 영광 받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거룩한 처소에 못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과 6장을 보면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짓는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7절 이하입니다.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공사 현장에서 망치 소리,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만큼 조용한 상태로 건축하는 모든 과정에도 거룩하게 진행할 것을 솔로몬은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돌을 뜨면서 돌을 다 조각을 해야 됐고 나무들도 다 기초 작업을 해서 성전 공사 현장에서는 정성껏 쌓아 올리고 소리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조립해서 성전을 세워갔습니다. 성전의 주된 재료는 백향목과 대리석이었는데
이 못은 주로 백향못을 연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못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안에서 안으로 연결되도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단단하게 잘 박혀있는 못들,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야말로 이 거룩한 처소에 박혀있는 못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소수의 사람들, 너희야말로 보이지는 않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거룩한 처소를 지탱하는 자들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하는 자들, 무너진 것을 수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처소에 단단하게 박혀있는 못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다시금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 실제로 예배의 자리를 항상 지키고 계셨던 분들, 교회 가면 항상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거룩한 처소에 박혀있는 못과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저녁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은혜의 밤, 수요 치유의 신학, 트리니티 성경 공부, 모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항상 고정된 자세로 박혀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덕분에 주님의 몸된 제단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몸의 지체이고 일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한 명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못이 하나 빠질 때마다 지탱하고 있던 기둥들 삐그덕삐그덕 거리게 되고 그러다가 조금씩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의 못으로 부르시고 또 몸된 지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제단을 세워가십니다. 그로 인하여 전도와 선교의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9절 끝에 에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생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거룩한 처소에 못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울타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는 단순히 세상과 나누는 경계가 아닙니다. 성과 속을 나누고 거룩함과 속됨을 나누어 놓는 이원론적인 경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이고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거룩한 행실을 통해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는 거룩한 처소에 박힌 단단한 못과 같이 살아가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착한 행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금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내가 이 거룩한 처소 우리 광림제단에 단단히 박혀있는 못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새벽 기도든 금요 예배든 저녁 예배든 내가 이 거룩한 처소에 박혀있는 못이 되겠다.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박혀있는 못이 되겠다라고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장학금을 받게 되는 우리 귀한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을 이 젊은 시기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인생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나의 최우선으로 삼고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천국으로 옮겨다 심어 놓을 때까지
내가 이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으로 살겠노라 라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장학금을 받는 입장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장학금을 주는 삶으로, 지금 내가 한 명의 못을 받지만, 몫을 받지만 장차 10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100명에게 1000명에게 장학금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거룩한 초세에 박힌 단단한 목화 같은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몸된 재단, 우리 광림재단을 든든히 세워가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하고 소생시켜 주시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초소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자리에 완전히 박혀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장학금 받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 축복하여 주소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